도대체가 뭐 하는 짓들을 근데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본부 임원이 없어요. 대진표를 짤 적에 대본부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슨 국가대표가 무효지? 대장본문 대가 무슨 놈 대야? 이거 경비를 향상으로 해서 달아주세요. 자, 보십시오. 대본부가 없는 게 대입니까? 예? 네? 이게 지금 원본이라고 하고 뭐요? 자, 여기는 조그마한 대해, 여기 보면은 대해, 평화기 조그마한 대 종별도 다 대해가 있잖아요. 이게 임원이 구성이 돼야 대해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? 여기 대본부 없이 국가대표를 누가 치러야 돼? 이거 누가 승인하는 건데? 국가대표 선발전 대해 임원 명령이 없으면 대회장이 없는 대회가 무효지 무슨 대회가 이거야. 이건 불법도 아니고 이건 진역가도 다 10번 가도 나무.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라동식 행정부회장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죠? 그럼 거기 가서 심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 명을 받고 가서 했느냐 이거야.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. 그럼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리는 그 국가대표 겨루기 선발전은 대임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. 없는 상태에서 한 거지. 대회장 자체부터 싹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. 품새 대표 선발전 제가 한림체육관에서 대회 임원 봤고요. 오일남 상근이사는 당시 경기 임원장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. 당연하죠. 겨루기 선발전에는 아예 그런 것 그렇죠. 자체가 없다 네. 이런 말씀이잖아요.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거 참고적으로 보러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. 이 자체에 아무도 지금도 모르고 있다.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 그때서 이 문제를 아는 거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면 그 품새 대표 선발전에는 대회 임원 명단을 초장에 들어가 있고 네. 겨루기 대표 선발전에는 아예 누락시킨 거잖아요. 누락시켰다고 해야죠. 그럼 무슨 의도가 다분하다고. 그러니까 그게 고도의 그 의미는 뭔지 모르겠다. 내가 볼 적이. 그 중간에 오일남 상근이사 보직 해임이 네, 그 중간에 보직 해임이 쓴 대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느냐. 왜냐하면 임원장이니까.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임원장을 짤 수가 없죠. 임원장 없이 국가대표 선발한 예가 없어요. 지금까지.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의심이 들어간다 이거예요. 지금.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. 네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56년 역사 이런 예가 없는데. 이건 공식적으로 대회 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성적을 우리가 인정해주냐 이거야. 응? 여기에 벌칙 대회 임원 상임심판이라든가 이런 건 다 우리 전속심판들이 가서 한다는 게 다 임원의 본부가 구성된 다음에 시합을 하는 것이지. 네. 에? 임원 구성이 안 됐는데 무슨 시합을 해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겨루기 그렇죠, 선발전만 말씀하시는 오케이. 거죠. 왜냐. 겨루기 대임원이야. 그리고 대회장이 없는 상황에 무슨 대회가 있는 거야.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상처를 다 받았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이 누가 책임 있는 거야.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. 여기는. 대임원이 없기 때문에. 그러면 그 대회임원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겨루기 대표 선발전은 원천 무효다.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원천 무효라고 그러면 누가 이걸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야. 왜? 책임자가 없잖아요. 여기는. 본부 임원이 없으니까.